더워서 집중이 안 되네. 어쩐지 요금이 싸더라니. 여긴 에어컨도 없나? 뭐야? 에어컨 있잖아. 왜 꺼져 있었지? 아이씨, 어떤 놈이야? 아니,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나던가! 한여름에 에어컨 끄는 건 뭐 하자는 짓이야! 아, 너 지금 싸우자는 거야, 뭐야! 그래, 저렇게까지 했는데 추운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더워도 내가 좀만 참아야지. 뭐야, 왜 저래? 시험이라도 망쳤나? 아이씨, 나까지 힘 빠지게 왜 자꾸 한숨질이야? 신경 쓰여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저건 또 왜 저래! 정신 사납게 겁나 딸깍거리는! 아우, 이것들이 단체로 나 공부 못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아니, 내가 예민한 건가? 왜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지? 휴, 그래. 저렇게 시끄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선 넘네, 진짜! 뭐지? 미친놈인가? 후, 그래, 내가 참자.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나? 어차피 이어폰 끼면 안 들릴 소리들인데. 휴, 편안하구만. 자,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해볼까? 뭐야, 이 냄새? 아까 그 과자 먹던 놈인가? 아휴, 민폐 오지네, 진짜! 과자라기에는 냄새가 너무 나는데? 잠깐, 이거 라면 냄새 아니야?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자식이 독서실에서 컵라면을 처먹어! 여기요!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엥? 왜 그래? 아니, 무슨 캠핑장도 아니고 열람실 안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게 말이 돼요? 저런 민폐 끼치는 사람은 독서실 측에서 쫓아내야죠! 아, 그 양반! 엥, 총각이 좀 차버. 그 사람이 여기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디 어떻게 정없이 쫓아낼 수가 있겠어? 뭐라고요? 하, 참나. 어쩐지 가격이 싸더라니. 별 거지 같은 놈들 다 모아놨네. 나도 더는 못 참아.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든지 해야지. 아무리 요금이 싸도 이딴 곳에서는 공부 못 해. 휴, 돈 없는 내가 참아야지 뭐.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미리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뭐야 이건? 이런 씨! 헌들 요금에서 21만원 결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역시 공부는 이런 곳에서 해야지. 조금 비싸긴 해도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좋아! 분위기도 조용하고 드디어 집중할 수 있겠군. 빡세게 공부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합격하는 거야! 네? 왜요?